경상북도는 4월 15일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참여 기업 30개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공부 등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국내 수소기업 대표들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는 클러스터 입주기업 투자협약 체결과 기업 협의체 운영 계획 발표 및 민관 소통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투자 또 여러분이 에너지 수소기업 협의체에 들어오신 게 정말 잘했다는 그런 결심,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해주시는 다섯 개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기업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부지사께서 많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잘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약속이 안 지켜지면 언제든지 연락주면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이 룰 메이커, 선도적인 선도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한 축을 든든하게 이끌어 갈수 있도록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 협의체에 참여하신 관련 기업들이 우리 포항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더큰 성장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우리 부탁드리고,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도 포항이 친환경 수소 특화 도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투자 협약 기업은 연료전지 스택 및 파워팩 등 제조사인 헵스, 수소 생산 촉매 및 반응기 제조사인 에너지앤퓨얼 등 5개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총액은 1,200억 원으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기업 직접화 단지 내총 4만 111제곱미터 면적에 기업 관련 시설을 갖추고 총 625명의 인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협의체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수소 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경북도는 수소 기업 30개사 유치를 목표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설계를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 분야의 귀중한 첫 투자인 만큼 앞으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 지원 사업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